굉장히 어려운 공이 돼버려요. 난구도 이런 난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야매스러워서 말이 안 되는데 쳐보니까 해결이 돼요. 너무 신기해. 굉장히 확률 높게 이쪽으로만 와요.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수구가 허공에 떠 있으면 굉장히 쉬운 배치예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세 가지 조건만 만족을 하면 초보자분들도 맞아있게 구사할 수 있는 공입니다. 그런데 그 공이 똑같이 1, 2적구가 있을 때 수구가 쿠션에 붙어버리면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공이 돼버려요. 난구도 이런 난구가 없어요. 정확한 두께를 맞춰야 해결할 수 있는 배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배치를 계속 이래저래 쳐보다가 결론이 안 나서 당구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해결 방법이 굉장히 야매스럽기 때문에 이 선수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야매스러워서 말이 안 되는데 쳐보니까 해결이 돼요. 너무 신기해. 그래서 오늘 이 좋은 방법을 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냥 치면 들어가요. 이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자, 상단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배치 옆돌리기 배치인데요. 이 공이 수구가 허공에 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공이고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굉장히 어려운 공이 돼버리거든요. 어떤 배치인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이 1적구가 쿠션에 가까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2적구는 여기가 아니고 아싸리 길게 이렇게 있으면 대회전 친다고 생각하고 옆돌리기 치면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길게 쳐야 될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해결법을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이거 회전 다 주고 공이 밀리지 않게만 코너 쪽으로 보내면 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적구가 쿠션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 앤 하프 상으로 볼 때 코너로 그면은 거의 90 라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있어도 코너로 그면 92, 이렇게 있어도 코너로 그면 92, 거의 90 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있어도 코너로 그면 90, 그쵸? 거의 90 라인인데 내가 밀리지 않게만 이 90 라인을 코너를 이렇게 태우면 거의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밖에 안 와요, 내 공이. 그렇겠죠? 자, 40, 50, 60, 70, 80, 90이니까 거의 이쪽 라인으로 다 온다는 겁니다. 코너 쪽으로만 이렇게 보내주면 거의 대부분의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 번째 칸에 놔둘게요. 그리고 수구가 이렇게 있어요. 수구가 허공에 떠 있어요. 그러면 회전을 다 주고 내 공이 밀리지만 않게 코너로만 가면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당점은 9시에서 한 팁 정도 내립니다. 그리고 코너 쪽으로만 분리. 자, 이렇게 치면은 거의 빠뜨릴 수가 없는 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 1적구, 2적구를 똑같이 놔둔 상태에서 수구가 쿠션에 붙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공이 됩니다. 왜냐면 이 공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9시 회전에서 한 팁을 내리는 그 당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시 당점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 상태에서 치게 되면은 밀리잖아요. 내 공이 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내 공이 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럼 내 공이 휠 거니까 조금 얇게 쳐야겠다. 이렇게 얇게 치면은 또 짧게 빠져버리고 이 적절한 두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입니다. 한 반 정도 두께를 쳐볼게요. 그럼 또 길게 빠지고, 그쵸?
그래서 이 배치를 제가 선수분께 물어봤더니 굉장히 야매스러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에 큐를 듭니다. 뒤에 큐를 들어요. 각도는 요게 지면이랑 수평하다고 했을 때 요 정도 뒤 큐를 들어줍니다. 뒤 큐를 들어준 상태에서 회전은 옆 회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에 똑같이 10시 당점을 주는데 뒤 큐가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뭐냐면 약간 반마세이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공이 휘어요. 그렇죠? 공이 휘죠. 그래서 오조준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오조준을 하냐면 굉장히 두껍게 맞추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분께서는 100% 두께를 노리라고 하셨는데 저는 90% 두께가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확실한 건 반보다 더 두꺼운 두께를 노립니다. 그리고 찍으면 마세이 찍듯이 반마세이 찍듯이 찍으면 내 공이 휘어서 내가 겨냥한 두께보다 조금 더 얇게 맞겠죠. 반보다 조금 두껍거나 반 두께가 맞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잘 옵니다. 자, 제가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뒤큐를 살짝 든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요렇게 치면은 맞아 있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1접구가 세 번째 칸에 있었죠. 네 번째 칸으로 옮겨 볼게요. 그때 수구가 허공에 떠 있으면 굉장히 쉬운 공입니다. 수구가 밀리지만 않고 회전이 있는 상태에서 코너 쪽으로 날아가면 요렇게 날아가면 맞아 있는 공입니다. 그쵸? 그런데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공은 요렇게 돼 있는데 수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때 10시 당점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뒤큐를 듭니다. 뒤큐를 들었을 때 장점은 밀리는 걸 좀 방지할 수가 있죠. 단점은 내 공이 휘어서 갑니다. 그래서 오조준이 필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90% 두께를 노리고 찍습니다. 굉장히 확률 높게 이쪽으로만 와요. 특정한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알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요렇게 돼 있어요. 10시 당점 주고 뒤큐 들고 90% 두께 노리고 찍어버립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 꼭 연습하셔야겠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의 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lat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6-year-old dry woods.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